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오늘은 한길 긴뜨기, 원형뜨기 한번 배워볼게요. 뭐 짧은뜨기, 원형뜨기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같이 배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두 개의 그 원형뜨기를 두 단만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네, 요거는 요두 개가 다르답니다.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나죠. 요거는 이제 제 힘의 탓도 있겠지만 차이가 조금 있는데 뭐냐면 우리 처음에 매직링에서 시작을 할때 보통 짧은뜨기는 6개의 공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패턴들이 짧은뜨기 6개로 시작을 해요. 특이한 경우는 이제 뭐 조금 더큰 원형을 만들 때나 뭐 이런 때 조금 특이하게 해서 8개를 하기도 하고 좁은 원형을 만들 때 조금 덜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워낙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들이 6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한길 긴뜨기의 경우에는 12개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5개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대체 뭐지? 라고 저도 초보 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실은 지금 제가 두개다 작업을 한건 같은 실이에요. 그래서 요런 한길 긴뜨기도 지난번에 짧은뜨기 때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원형뜨기만으로 만들어서 이제 티코스터 같은 사용을 티코스터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해요. 혹은 이제 실이 좀 두툼한 걸로 하면 냄비 받침을 하셔도 무방해요. 그 대신 천연 섬유여야 해요. 특히 면 100일이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린넨 실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엔지엔엔지 실이고요. 여기 뒤에 보면 설명이 마라는 이름을 가진 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로트고요. 여기 보면 뭐 세탁기호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한글로 많이 되어 있죠. 보면은 30도씨 중성세제 짜지 말고 약한 온도로 다림질을 하고 뒤집어서 햇빛이 아니라 그늘에 말리고 여기는 염소표백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린넨이 맞죠. 그래서 100%고 중량은 70 플러스 마이너스 5g인데 이 경우에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여름 실들은 대부분 안에 딱딱한 종이 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된 종이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관? 관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원형에 그런 심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흐트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감는데 이 심지 무게가 또 어마무지합니다. 근데 심지 무게를 제외한 이 무게의 중량이 심지를 제외한 게 아니고요. 포함이에요. 그래서 실량이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실이. 그래서 컬러가 요런 내추럴한 컬러도 있고요. 실굵기도 예전에는 세 굵기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요건 제일 굵은 굵기예요. 그래서 컬러별로 이렇게 저는 예전에 티코스터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었어요. 굉장히 고급지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자, 실이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좀 매력 있는 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이대로 선물을 하셔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제가 15개의 한길 긴뜨기를 이용해서 만든 두 단짜리 원형뜨기 뭐라 모티브라고 할까요? 그렇고요. 요거는 보시면 뒤가 좀 살짝 비치죠? 12개만 이용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앞에 설명이 긴데, 요 경우에 차이가 뭐냐, 왜 12개와 15개를 다르게 쓰느냐 하는데, 이제 실이 좀 굵은 경우, 그리고 바늘을 좀 작게 쓰시고, 손에 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12개로 작업을 하면, 저는 지금 좀 비어 보이지만, 제가 한길 긴뜨기 길이를 좀 길게 지금 작업을 해놔서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실, 그러니까 실의 특징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실이 단단한 여름 실의 경우에는 이렇게 12개만 했을 경우에 비어 보일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손에 힘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텐션이 굉장히 표준에 가깝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어 있습니다. 이런 실의 경우에는 이렇게 15개로 하는 게 굉장히 꽉차 보이죠? 지금 색 차이 때문에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15개는 좀더꽉차 보이고요. 작업을 똑같이 했을 때 이제 텐션 때문에, 그러니까 한길긴뜨기의 길이 때문에 얘가 조금 더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작업을 했을 때 비슷하게 작업 거의 비슷해요. 사실상 한길긴뜨기 길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건 작업하실 때 패턴에 따라서도 해도 되지만, 내가 손에 힘이 너무 없고 바늘을 크게 쓰는 듯이 흐느적거리게 나온다면 이렇게 12개를 하기보다는 15개를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요 부분 이제 미리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한길긴뜨기 저희는 지금 배울 때는 15개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제가 1단만 그려놨어요. 그래서 매직링으로 시작하는 건 똑같죠. 원형뜨기 항상 우리는 매직링으로 시작할게요. 저는 사슬뜨기 링은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1단은 이거는 이제 영문 기호죠. DC는 한길긴뜨기예요. 그래서 15개로 시작을 한다고 제가 표시를 미리 해놨고, 요게 그림 기호를 그리기가 되게 그렇죠. 제가 예쁘게 그리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직링 표시를 해놨고, 기둥코를 3개를 올리는데, 이 기둥코가 코에 포함이 됩니다. 한길긴뜨기부터는 모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짧은뜨기를 뺀 나머지 뜨개에서는 기둥코를 코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둥으로 떠올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둥코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기둥코를 사용해서 그거를 한 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가 기둥코예요. 보시면 보이죠? 그래서 굵기가 이렇게 일반 한길 긴뜨기보다 더 가늘죠, 좀. 그래서 티는 좀 나요. 그래서 요렇게 한게 싫어서 일부러 무기둥, 이제 요즘에는 무기둥 한길 긴뜨기나 무기둥 긴뜨기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여러 번 도전을 해봤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티가 나서 잘 풀기가 쉬운 걸 선호해요. 왜냐면 저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풀어버리거든요. 자, 실이 제가 요 실을 바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좀 풀을게요. 이렇게 코바늘뜨기는 참 좋은 게 이렇게 코를 빼먹을 일이 없잖아요. 한 코만 가지고 있으니까 후루룩 풀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풀지 않는 이상. 근데 대바늘은 코가 각각 존재하다 보니까 코를 빼뜨리기도 쉽고 막 그렇죠. 근데 요게 단점은 부분 틀린 게 수정이 안 돼요. 자, 매직링 하시는 법 기억하시죠? 아이, 오른쪽에 아이 클릭하시면 제가 다 링크를 걸어놨고요.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자, 사슬뜨기 하듯이 바늘을 안쪽으로 넣고 살짝 돌려서 엄지, 중지, 지금 제가 약지를 줬었네요. 약지로 고정을 하고 그대로 감아서 빼면 이렇게 고리가 생겨요. 살짝 잡아당겨서 사슬뜨기만하게 줄여주세요, 고리를.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둥코 3개를 올리라 그랬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이세 개가 한길긴뜨기의 길이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기둥코와 같은 그 길이기 때문에 요걸 참조해서 한길긴뜨기의 키를 키워주셔야 돼요. 근데 초보 분들은 한길긴뜨기가 점점 쪼그라지다가 긴뜨기만해져요. 자, 바늘에 한번 감고, 여기 첫요 고리에다가 저는 바늘을 넣어요. 요 고리 부분을 많이 키워서 안 쓴다는 거, 그 기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감아서 구멍으로 넣고요. 바늘 등으로 요 늘어진 꼬투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크로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크로스된 부분을 엄지 중지로 잡고, 뒤에 꼬투리는 오른손으로 좀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준 다음에 실을 이렇게 걸어서 구멍으로 빼요. 그러면 바늘에 걸린 실이 코 포함해서 한번 감은 실, 그리고 방금 걸어서 뺀 실이 총 3개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 키를 키워주시고요. 다시 걸어서 2개만 빼요. 그 다음에 다시 걸어서 또 2개를 뺍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됐어요. 그리고 기둥코를 포함해서 세기 때문에 하나, 두 개,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3개를 제가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또 감아서 다시 아까 그요 홀로 바늘을 넣고요. 걸어서 뺀 다음에 키를 살짝 키워주고 걸어서 두 개만 빼고 또 걸어서 두 개를 뺍니다. 자,
다시 한번 느리게 보여드릴게요. 걸어서 홀에 넣고요. 그런 다음에 걸어서 빼고 키를 살짝 키워주고 두개 빼고 두개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둥코랑 키가 참 비슷한 한길긴뜨기가 되죠. 지금 조금 커졌네요. 얘는 키가. 다시 넣어서 여기서 키를 살짝 키우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요렇게. 자, 그러면 느리게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감아서 코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코두개 빼고 두개 빼고 너무 빠르죠? 이런 식으로 15개를 할게요. 둘, 넷, 7개 있네요. 감아서 넣고 걸어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감아서 넣고 걸어서 빼고 요때 요게 기둥코 두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편할 거예요. 오케이. 두번 빼고 다시 이렇게 15개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돼야겠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네요. 12개. 자, 이쯤 되면 요 링이 거의 가득 차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둥코거든요. 그래서 기둥코 막 위를 타고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밀어주시고 여기 공간 확보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작업이 돼요. 15개가 된것 같은데 세워볼까요?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다섯. 맞죠? 그러면 이제 빼뜨기를 하는데 여기서 빼뜨기를 하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부터 잡아뜨길게요. 짧은뜨기랑 달라서 이걸 숨기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잡아당겨서 놓고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코바늘로 숨기셔도 상관없어요. 실을 똑바로 이렇게 끼워주고요. 자, 빼뜨기를 할때 여기에 지금 제가 빼뜨기 그림을 안 그렸는데 빼뜨기가 여기에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이때 빼뜨기를 할때 빼뜨기 위치가 전에 짧은뜨기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바로 이렇게 기둥코 옆에 첫코 있죠. 첫코 윗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사슬 모양 같이 된 데다가 빼뜨기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 경우에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여기 기둥코를 보면 여기 1번 기둥코가 살짝 숨었거든요. 지금 코가 여기가 많아져서. 그래서 1번, 2번, 3번 여기가 3번 기둥코잖아요. 보시면 한길긴뜨기 옆에 거 머리, 머리가 보이죠? 이 머리 바로 옆에 자리 있죠. 여기를 콕 찔러서 빼뜨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기가 선호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하면 요 기둥코가 조금 더 살아나고요. 저는 사실 이 방법을 거의 써요. 그리고 요렇게 옆에 첫 코, 기둥코 옆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취향에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수세미 작업을 한 거예요. 제가 쓰는 수세미는 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기둥코 이렇게 언뜻 보면 어디가 기둥코인지 잘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잘 찾으면 여기 날씬이가 있죠? 여기가 기둥코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더 많이 써요. 기둥코 가운데다가 꽂는 방법이요. 요거는 제가 일단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시는 요 기둥코가 아닌 첫 한길 긴뜨기의 빼뜨기를 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꼭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다시 기둥코를 3개에 올릴게요. 그리고 나서 어디다가 처음에 코를 뜨느냐면 여기 첫 코부터 뜨시면 돼요. 감아서 이제 우리 원형뜨기로 떠나가니까 늘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림을 경우에는 짧은뜨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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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고
전부 다 늘리는 거예요. 여기는 좁으니까 제가 표시를 안 할게요. 그리고 여기 기둥코 있잖아요. 기둥코에 이렇게 세 개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도 코기 때문에 여기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 가운데 바를 그냥 일자로 좀 그릴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패턴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V자에 가까운 한길긴뜨기 두 개의 시작 부분이 붙어 있는 식으로 패턴에 그러니까 일본식 기호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일본식이 아니고 약간 서구 쪽에서는 그 일자 발을 쓰기도 하고 T자를 쓰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기둥코를 이렇게 먼저 올리면요. 여기 바로 다요 빼뜨기한 자리 있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줘요. 이렇게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늘림을 해줍니다. 보시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코 다시 그 자리에 또 넣어서 늘림. 그리고 다시 감아서 그 다음 자리에 넣어서 떠주시고요. 다시 그 자리에 늘림을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너무 빠르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한번더 한길긴뜨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감아서 그 자리 넣고 걸어서 빼고 두 개만 빼고 걸어서 걸어서 또두 개를 쏙 빼버립니다. 감아서 그 자리 늘림을 할땐그 자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감아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자, V자에 가까운 모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세 개가 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 한 구멍에 세 번의 짧은뜨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넣어서 이렇게 늘리고 다시 감아서 그 자리에 넣어서 늘리고 다시 감아서 그 자리에 넣어서 또 늘립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네요. 이렇게 아, 늘림을 안 했네요. 자, 보이죠? 이렇게 잘 늘려지고 있고, 그리고 촘촘한 게 보이시죠? 아까 12개만 한 경우에 지금 이 정도 뜨면 완전 쪼그라들어갖고, 이렇게 펴주면 막 텅텅 비게 사이사이 듬성듬성 탈모라도 온것 마냥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단단한 실의 경우에는 15개짜리를 하는 게더 예쁩니다. 자, 요렇게 끝까지 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기둥코 자리가 남았죠. 얘도 똑같이 늘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엔 한길긴뜨기를 어디다 하느냐. 바로 여기. 죄송해요. 먼지가 나서 제 책이가 나오려고. 자, 요 자리에다가, 보이시죠? 여기, 머리. 요 자리에 그냥 바늘을 넣고, 요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빼뜨기 옆에, 한길긴뜨기 부분 머리에다 똑같이 넣어서 빼뜨기를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좀 쪼그라졌죠? 이거는 이제 빼뜨다 보면 헤드 부분이 좀 좁아서 그렇고요. 이렇게 살짝 만져주면 다시 댕글해집니다.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두 단이 됐는데요. 제가 세 번째 단은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기둥코 3개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짧은뜨기 늘림할 때 배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늘리고 어디서 안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쉰 코가 생겨요. 첫 코는 한번 쉬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서도 한 번을 쉴 건데 지금 이 경우에서는 이첫 코에서 한 번을 쉴게요. 그리고 여기는 한 번을 쉬고 여기선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쉬고 이렇게 늘리고 쉬고, 늘리고, 쉬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한 번을 늘려도 되고요. 혹은 내가 기둥 코가 너무 그 빈약해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바꿔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림을 주고 싶으면 여기서 쉬어야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아, 지금 이 방법으로 하시면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네요. 이해가 아니고요. 아우, 더워라. 굉장히 더워요, 오늘. 요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에 늘림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지금 혼동을 했네요. 얘는 안 늘리면 되고 얘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둥 코가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늘려주고요. 그다음에 또 늘림을 진행을 할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단이.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 늘려야겠죠. 예쁜 원형뜨기가 되게 하려면 늘림이 겹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근데 요 단은 제가 진행은 따로 안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얘도 적다 말았네요. 2단은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래서 영문 패턴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많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한결긴뜨기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늘림 15이라고 적어서 사실상 이해가 잘안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 설명을 붙여요. 여기다 가로를 치고 이제 한결긴뜨기로 늘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은데, 보통은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그림으로 그려서 하는 패턴들을 많이 선호하시죠. 아무래도 잘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한결긴뜨기, 원형뜨기도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두 단만 작업을 했는데, 이거 다음에 올릴 영상에서 세단 작업을 하고, 바로 요, 지금 엄청 큰이 저의 제 특제 수세미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요거 정말 저는 세제를 안 쓰고 작업을 하는데, 요걸로 설거지하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한길긴뜨기 늘리기는 요 부분, 요렇게 빼뜨기 하고 요런 부분까지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어요. 앞으로는 요 한길긴뜨기, 원형뜨기를 기본으로 해서 모티브 같은 것도 한번 작업을 해서 올려볼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